애기야, 일어나야지. 아, 학교 가기 싫다. 비키야? 일어났어. 졸려. 또 뭐가 났네. 밥은 안 먹고 가니? 먹고 가면 늦어. 나 갈게. 조심히 갔다 와. 차 조심하고. 학교 가기 싫다. 내가 학교 가기 싫은 이유는 얘네 때문이다. 내가 그 말 듣고 바로 나왔잖아, 거기서. 대박이다, 진짜. 쟤 온다, 쟤. 오돼지. 오돼지래. 그러면 삼겹살 아니고 오겹살? 오겹살. 새로운 별명 생겼다. 오겹살. 뭘 쳐다봐, 못생긴 게. 아우. 진짜 가서 한 대 때리고 올까? 한 대 때리면 돼지 두루치기 되는 건가? 돼지 두루치기 미친. 학교 오는 게 제일 싫다. 쟤네는 나 괴롭히는 게 재밌어서 저러는 거다. 내가 제일 만만하고 깔 게 많으니까. 자, 모두들 자리에 앉아. 우리 새학기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? 그래서 서로 어색하고 그럴 텐데 친구 잘 사귀도록 하고요. 저 벌써 친구 사귀었어요, 선생님. 그래, 잘했다. 친구 사귀는 것도 학교에서 배워야 할 공부이니까. 네! 난 친구 없는데. 자, 페이지 12쪽. 우리 읽어오기로 했죠? 자, 수업 끝! 숙제 꼭 해오세요. 네! 왜 웃어? 아니, 쌤한테 너무 잘 보이려는 게 티나서. 그게 왜 글로 가냐? 나 옆에 쓰레기통에 던지려고 그런 건데. 쓰레기가 쓰레기를 알아본 건가? 쓰레기를 알아봤대. 야, 돼지. 돼지 하니까 쳐다보네. 그거 좀 쓰레기통에 넣어줘. 너 바로 옆이잖아. 쓰레기통에 좀 넣어. 야, 쟤 손 떤다. 이번 건 좀 화났나 봐. 손 떨면 어쩔 건데. 저 돼지가, 이씨. 야, 그렇게 쳐다보면 어쩔 건데. 치기라도 하게? 네가 쓰레기통이랑 가까우니까 넣어달라고 부탁한 거잖아. 좋은 말로 할 때 넣으라고, 쓰레기통에.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시간 끄네. 기분 나. 야, 매점 가자. 시원한 사이다라도 한 잔 마셔야겠어. 애들 다 보는데 좀 쪽팔리겠다. 제 얼굴로 사는 게 더 쪽팔려. 그건 그래. 아, 좀 가까이서 얘기했더니 냄새나 죽을 뻔했네. 아, 미친. 별 이상한 애들이다. 고마워. 신경 쓰지 마. 얘야, 같이 가자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듣고.
다녀왔습니다. 다녀왔니? 제가? 아, 학교 가기 싫다.